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무한 군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현욱 전남지사는 광주시장 사과를 전제로 무한군을 설득하는 작업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혀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은 김용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한 군민들에게 양심불량이라고 말하고 전남 도를 향해 함흥차사 플랜 B 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강 시장의 국감장 사과 발언에 대해서 김 지사 본인은 사과로 받아들이겠지만 무한 군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발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기정 시장의 화답은 비슷한 시각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한 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민군공항 이전을 위해 줄탁 동시를 언급하며 정부에게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광주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무한군을 설득하기 위한 광주시와 무한군의 2자 회담은 물론 전남도가 포함된 3자 회담 등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민군공항 이전을 위한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 그게 어렵다 하면은 광주시도 부시장이 나서든지 또는 또 무안군이나 전라남도도 그러면은 별도의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라도. 거친 발언으로 감정에 골이 깊어가던 전남도와 광주시의 감정 대립이 해소되면서 민군공항 이전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